比如说像您的这个个例，您大概是什么时候发现的这个阳性啊？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요즘 들어서 한국의 확진자 수치는 3월 대비 굉장히 떨어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타 국가에서도 무증상 환자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들어 확진자의 3분의 2가량이 무증상자라고 합니다. 그들도 타인에게 감염시킬 수 있지만 본인이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확진자인지 모르고 다닌다고 해요. 저도 만약 기침, 가래, 인후통 등 아무런 증상이 없는 건강한 상황이면 정말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발견된 사람들도 가족이나 지인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서 검사를 받은 거지, 만약에 지하철이나 버스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혹은 식당 등옆 테이블에서 접촉이 됐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인터뷰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중국의 한 기자와 한우 지역의 무증상 확진자와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내용 중에 핵상 검사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이니 참고해 주세요. 你当时是被带到哪个医院去做的第一次？我当天做的是 CT 和那个血常规，这两个是正常的，医生就让我回去，然后第二天再过来拿核酸检测结果。结果第二天我就接到电话通知，说我第一次阳性，就立马把我送到医院去了。哎，您是哪天住院的？3月18号吧。那您是去了哪个医院？金坛医院。啊，就是您有没有在医院里遇到过跟您情况一样的？我在的那个期间是没有。好的，就是您现在身体也没有任何其他不舒服的感觉，是吧？没有，从头到尾都没有。我当时去金银潭，我就问他，我说我会不会是检测错了，或者怎么样？他反正说，既然你有检测阳性的，送到金银潭，他就是当做确诊患者在治疗嘛。就他，而且出院标准也跟正常的确诊患者是一样的一个那个标准，吃的药也跟他们是一样的呀。吃的是啥药盐酸什么阿比托尔还是什么吧，也做了 CT 以及全面的一个检查呀。您出院的时候，他给您做的是哪些检查？出院呢就是咽喉试纸啊，然后再就是痰的试纸啊。就是，那您进去待了多久了？差不多8天吧，7、8天左右，然后呢，出来之后又隔离了吗？在酒店隔离。比如说像您的这个个例，您大概是什么时候发现的这个阳性啊？您大概是个什么样的一个经历呢？因为我家里本身我爸爸是确诊患者嘛，我估计应该是他传染给我的。当时应该是每天在医院去治疗的，在他被收治之前，病床比较紧张，就每天跑去医院吧，防护就只戴了口罩跟手套嘛。当时只有这个条件。那您跟您母亲有没有被当作密接人员，然后隔离啊？当时是在我们在家里居家隔离呀，因为当时每天早上会有社区的那个卫生院给我打电话，让我自己测体温报给他们，他们做个记录吧，也都没有任何变化。当时我测了之后是阳性，立马就把我妈送到酒店去隔离，然后跟她做了几次核酸检测，都是阴性的。那等于是您是在复工之前自己去做的体检，那您单位会有组织大家做体检吗？我们单位要求家里有确诊患者自己去做。我爸确诊之后，但我从来没做过核酸检测，所以我要求做一个，社区帮我安排的。您做了整个这一套核酸检测，花了多少钱？就好像是挂号费吧，然后我当时用医保支付的，我不知道用多少钱。当时也是拍的 CT 啊，然后做核酸，然后做了一个血常规。一般企业复工，应该有些企业也会组织集体去测核酸吧。我知道的有的企业就没有，有的可能就只做了一个血常规的测试吧，没有做核酸的。明白了，你自己现在心里对这事儿，你有啥感受吗？反正我觉得，至少发现是阳性，提前治疗还是有好处。如果假如不知道的话，去了当我可能会传染给别人吗？好，感谢，祝您早好，日拜康拜。复。네, 잘 보셨나요? 이분도 감염 상태일 때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위 대화에서 의문이 드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분이 말하길 아버지한테 옮은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아들이 옮아서 부모님을 전염시켰을 경우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증상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과 아무런 격리 조치 없이 생활을 했을 테니까요. 물론 이건 경우를 따진 거지 제가 직접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무증상자도 남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직 긴장을 늦추지 말고 사람들이 밀접해 있는 곳은 최대한 피하는 등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더 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으로 무증상자에 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풀리셨기를 바라고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